소라야, 내가 뭘 했어? 이 숲에 정말 큰 밤나무가 있다고 했지? 그러게, 나 원래 이 숲 되게 무서워했는데 누나 아니었으면 밤바를 못 와봤겠다. 하하, 나한테 고맙지? 와, 이 밤들 좀 봐. 하나, 둘, 셋. 오, 다 합치면 한 100개는 되지 않을까? 하하, 100개라고? 한 200개 될 것 같은데. 그러게, 너 그거 알아? 나 아까 밤송이에 찔렸었어. 진짜? 어쩌다가 피났어? 아니, 피는 안 났는데 무지 아팠어. 그래도 나는 씩씩하니까 울지 않고 꾹 참은 다음에 가시를 떼냈어. 아, 그랬구나. 밤부턴 조심해. 어, 근데 철이야, 생각보다 시간이 늦었나 봐. 하늘이 너무 어두워. 어, 진짜네. 벌써 밤이 된 건가? 아, 무서워. 야, 너 방금까지 씩씩하다고 나한테 자랑했잖아. 너가 무서워하니까 나까지 무섭잖아. 와, 엄마 보고 싶어. 아빠, 너무 무서워요. 저기야,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자. 하나님, 저희가 용기 있게 길을 찾아서 무사히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. 어, 그래 그래. 하나님, 숲속이 너무 어두워서 길이 잘 안 보여요. 저희가 무사히 엄마 아빠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어, 철이야, 저기 봐, 불빛이다. 어, 엄마, 엄마랑 아빠가 우리를 찾으러 왔어. 다행이다. 하나님, 역시 저희와 함께 계시군요.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, 하나님.